자,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초대된 보풀을 만나봅시다. 아니, 보풀 저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오징어 게임 초대장 들고 있는데 저거? 아니, 저는 이거 풍어펑에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랩배트 하러 다니라 하도 싸돌아다녔더니 돈이 굉장히 부족해진 보풀. 상금을 싹쓸이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합니다. 오, 누군가 찾아왔어요. 저기요, 님들 누구세요? 아, 누구시대 이렇게 막 사람 쏠려고 그래요? 진행요원 세모네요. 어이, 니들 정체가 뭐야? 내 여친 건들지 말라고. 일단 총 내려놓고 원하는 걸 말해.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세모. 3, 2, 1, go. 자, 여자친구는 참가번호 3번, 보프는 4번, 그리고 피코도 있네요. 잠깐, 저 왼쪽에 한정이 껴있는 것 같은데? 저 인포야? 인포 아니지? 쟤도 참가자인가? 딴딴딴딴따라단. 야, 이 플랫폼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은 진행요원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 해야 되는데 진행요원과 랩배틀을 통과하면은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이, 나 갈게. 어? 다행히 통과했나 봅니다.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랩배틀로 사람 죽이려고 하길래 깜짝 놀라버렸어. 어쨌든 다음 게임을 위해서 또 든든하게 먹어두자고. 지금 약간 휴식 시간이네요. 저건 뭐야? 햄버거야? 콜라 한 병 들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여기 거기네. 침대네요, 침대. 다른 참가자들은 잘 안 보이는데. 설마 벌써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지켜보고 있네요. 예, 진행요원. 오! 자, 다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달고나 게임. 저 모양대로 달고나를 딱딱딱딱딱 바늘로 찍어서 탈출해야 됩니다. 자, 뒤쪽에 피코가 동그라미 골라가지고 열심히 모양 파고 있고, 저 뒤엔 또 누구야? 어? 이상한 모양 걸린 것 같은데? 자, 남친은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 진행요원에게 바로 썰려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게 모드가 조금 급하게 만든 거라 퀄리티가 좀 아쉽긴 하네요. 나중에 리마스터 돼서 퀄리티 좀 높이면은 진짜 더 훨씬 쩌는 모드 될 것 같은데. 저기요, 이 게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하게 이길 생각으로 이 게임 참가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이게 왜 죽는 거야, 나? 이런 몰상식한 게임 할 수 없다고. 아, 진행요원한테 랩으로 따지고 있는데요. 뭔가 함정이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 함정 있네. 빨간 거 터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험했다.
나 이 게임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집에 갈 거야. 뭐야? 오호호호! 걸프야! 걸프 모양 제대로 못 맞춰서 죽고 말았어요. 다음 게임은 죽음의 줄다리기. 전신 바짝 차려. 이거 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코드랑 카페랑 사르벤테네. 사르벤테네 여기 또 왜 있어? 그 종교가 장사가 잘 안 됐나 본데요. 3, 2, 1, 고! 오야 무서워. 빰빠라라밤빰. 오오오오오. 장모님! 장모님 맞아 근데 저거? 힘내세요! 야 자디야! 뒤에서 너가 역할이 중요하다. 안돼! 빰빠라밤빰. 빰빠라라밤빰. 우와! 상대방 3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 이거 밸런스 파괴 아니야? 야, 여기도 폭탄 섞여 있네? 안 돼! 야 자디야, 끝에서 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 줄다리기는 네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사이에 낀 트리키도 웃기네. 저거 쟤는 뭔데 여기 왔냐? 버텨! 안 돼! 딴따다단딴. 오케이. 아예 그냥 폭탄 구간을 넘겨버렸어요, 제가. 휴! 이겼다! 잘했어, 자디야. 잘 버텼어. 휴! 자, 다음은 뭐예요? 의문의 참가자가. 어이! 정신 차려!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래! 이딴 게 게임이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 게임. 갈 거라고, 집에! 3, 2, 1, 고! 야, 이거 그거네요. 유리바닥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 너가 먼저 가! 게임 안 한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포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여기 이 랩배틀에서 지는 사람이 유리를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유리는 강화 유리랑 일반 유리가 있는데, 잘못 선택해서 일반 유리를 밟게 되면은 그대로 깨져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게임이죠. 게임은 하기 싫은데 내 목숨은 지켜야겠어. 미안해. 랩배틀은 이긴다. 너가 먼저 가. 진짜 빨리 가. 그렇게 유리게임까지 이기고 회후의 배틀. 그러면 피코를 이겨야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뭐야, 너가 올라왔구나. 미안하지만 내가 이겨야겠어. 이렇게 된 이상 난 너 이기고 우승한다! 자, 마지막 보스는 피코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작한다. 어째 좀 화면이 어두워진 것 같다. 이거 기분 탓인가요,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모양이네요.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슬픈 싸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후의 생존자가 되고 그리고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절친과의 생존 게임이라니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디코야 미안하다. 우선은 나야. 상금 내가 가져가.